제가 뭐 때문에 갔다 왔냐면 여기 티셔츠 보이죠? 인텔 엑스트림 마스터즈 IM 이거 때문에 갔다 왔고 2일부터 6일까지 갔다 왔어요. 2일부터 6일까지 총 며칠이지? 1, 2, 3, 4, 5, 5일 갔다 왔는데 솔직히 있던 시간이 2일날 출발 그리고 6일날 오는 거 왜냐면 비행기가 12시간 넘기 때문에 빠져가지고 거의 실제 있던 시간에 3일밖에 안 돼요. 3일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하고 오진 않았어요. IM 가가지고 뭐 했냐면 대회 보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고 대회 보고 대회 보고 뭐 했지? 대회 보고 밥 먹고 가격만 쳐도 괜찮은지 아닐까? 헝걸 테멀 프렌치 프라이 투 여긴 없는가 봐. 전시회 체험하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왔어요. 가서 대회는 무슨 대회 있었냐면 카운터 스트라이크 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그거 보고 왔고 다른 대회는 없었어요. 제가 가가지고 김블러와 같이 갔는데 그 배틀그라운드 호주 프로였나? 호주였나? 그 프로 분 두 명하고 2대2 해가지고 5모드 했었는데 이기긴 이겼어요. 소리가 커진 소리 나? 나오긴 하는데 좀 작네. 내려오고 있어. 아 사람도 떨어진다. 보급인 쪽으로. 밖에 있는 것 같아. 나이스. 오! 어! 이겼어. 와. And we have a winner. Hi Joker and Kim Blue. Wow. Good game, dude. Good game, boys. Well done. Good game, man. Okay. Thank you. Good game, buddy. Wow. Game, yep. Winner, winner, chicken dinner, and perhaps the series. Good boys. Bow. Almost 3-10 now. Congratulations. Wow. Wow. Round of applause. Bow. Thank you, boys. Rival 싸움이고 그거 wow. 그거야. 윤쟁이 5킬 나 4킬. 이게 이겼고 딴 거는 뭐 전시대 거 구경한 거 그 정도? 그 전시대 든 거 구경한 거 뭐 했냐면. 거기 업체들이 여러 업체 있었어요. 하이퍼엑스도 있고 MSI, 에이수스, 에이서 등등 컴퓨터 관련 부품 업체들 있었는데 컴퓨터 전시대 있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하게 해주고 아니면 다른 게임 뭐 파크라이나 뭐 다른 PC 게임들 하게 해준 것도 있었고 다 비슷비슷했어요. 좀 특이한 거 봤던 거는 한 시간 안에 컴퓨터 조립해가지고 그 컴퓨터 조립을 한 시간 안에 하면 그 조립한 컴퓨터에 반값이었나 주는 행사 있었고 no. 앉아가지고 컴퓨터 할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게임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었어요. 우와 의자가 움직여 대박. 우와 와 선물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놔가지고 일단은 이게 어저께 받은 선물 하이퍼엑스 퓨리 S 처음 보는 마우스야. 약간 QCK 헤비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거 딱 원했는데 나도 마우스 라이벌 300C 스틸 시리즈 라이벌 C 이건 좀 유명하지 파인 선수가 아마 라이벌 쓸 거야. 그리고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헤드셋 이게 그 클라우드 헤드셋하고 똑같은 건가? 아 솔직히 이거 키보드 메인이다. 블랙이도는 솔직히 말해도 비싸지 비싸고 알지 감성이지 감성 레이저 블랙이도 키보드는 눌러봐야 돼 말하면 다 알지 사건 타건 딱 봐도 녹축이죠? 일단은 이번에 제가 그 IM을 갔다 오면서 거기에 전시된 제품들이 하나같이 다 인텔코 i7 8700K를 장착을 하고 있고 제가 금방 대회를 하면서 사용했던 컴퓨터 스펙도 인텔코 i7 8700K에다가 엔비디아 GTX 1080 이렇게 장착된 모델이었었는데
일단 배틀그라운드라는 데는 굉장히 쾌적하죠. 그 정도 사용이면 굉장히 쾌적하죠. 저 같은 경우도 게이밍 컴퓨터에도 게임할 때는 항상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걸 봤었는데 옵테인 메모리에다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조합해서 전시해 놓은 제품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확실히 충분히 살만해 보였어요. 저는 뭐 SSD를 사용을 하는 입장이지만 옵테인 메모리도 한번 써본 적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엄청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벤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체감상으로는 하드디스크 달린 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눈쟁전자 콘텐츠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품들은 이제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대회에서 우승해서 얻은 라이벌 310 마우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한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3일 이내까지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